안녕하세요. 맛깔나는 제 회사 아무데나 실망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 유진님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운 명절인데 제가 냉장고를 어제 저녁부터 털고 털고 털었습니다. 털고 털고 털다 보니 떡갈비랑 벌집 삼겹살 마늘이 언제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애들이 오늘 올줄 알고 있었는데 내일 온다고 하네. 엄마 집에 먹으러 갈라 하니 엄마 전화기도 꺼져가 있고 양심이 있지, 안 그래예?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떡갈비랑 벌집 삼겹살이랑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밖에는 번쩍번쩍 겁도 나고 우리 우연이랑 먹으려고 굽고는 있습니다. 다 집집마다 말 못하는 사연들이 많지에 저희 사랑하는 딸 아들도 아들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겉으로는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조금 그렇네요.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.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? 철군 맹절 먹고 살라고 떡갈비 냉동실 깡깡 얼은 거, 삼겹살 깡깡 얼은 거 전자레인지 해동시켜서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. 어쩌든지 여러분들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즐거운 명절들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